안녕하세요. 한샘트럭 대표 최준호입니다. 주말 잘 보내셨나요? 저는 이번에 저희 사무실 야유회를 갔다가 속초로 다녀왔습니다. 야유회 가기 전에 태안이랑 그 다음에 한평 구독자님 차량 중축자리 두 개 출고 완료해서 야유회 잘 갔다 왔고요. 지금 소개해드릴 차량은 3.5톤 와이드 6.6에 보시면 아시나 알루미늄 데크 있는 광포 카고 트럭입니다. 이 차량은 19년 등록됐고 주행거리 22만 보시다시피 적재만 알루미늄 데크 광포로 되어 있어서 길은 좀 길어요. 5m에 폭은 2300짜리 광폭입니다. 뭐 파레트로 하면은 여기 한 4개 8개까지 들어가는 광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네, 아직 실내 클리닝은 못했는데 이런 상태 되어 있고 이 차량 특이한 거는 무시동 에어컨까지 되어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무래도 와이드 6.6 같은 골드 옵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뭐 수모품이 타인 상태도 예, 이런 현재 이런 상태 있고 프레임도 아무래도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, 부식 없이 깨끗합니다. 입구에서 따로 도색이랑 이런 거 하지 않은 날것의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. 그걸 딱 보시면 아시는 부식 하나도 없습니다. 뒤에 깍두기 타이어도 살아 있고 이런 깔깔이 그 이유는 개별암으로 썼기 때문에 보이시죠? 개별암으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170마력의 요소수가 들어가는 유로 6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 차량이랑 찍개차 타비스 찍개차 들어온 거 있는데 그거 두 개 한 번 더 소개를 드릴게요. 그래서 이 차량은 3.5톤 와이드캡에 19년식에 22만 킬로 뛴 와이드 6.6 광포 3.5톤 카고 파레트 8장 적재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뭐 특이하게 독특하게 무시동 에어컨도 작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이어서 뒤에 파비스 찍개차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. 파비스 찍개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